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가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놔주는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다녀. 걔 집착을 끊어야 돼, 이제. 자, 태연이는 고민이 있어? 고민, 마음이 저번에 천도제하고 이제 좀 그때 이제 아빠를 만났잖아요. 그러고서는 돌아갔는데 이렇게 예전에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진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용기내서 열었는데 아직도 보겠고. 아빠를 보면 어떤 마음을 나오는데? 내가 아빠야. 그냥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아빠를 죽인 것 같고 고생만 시키고 제가 아빠 그리고 아팠을 때 제가 진짜 자 스탑 말하지 말고 내가 아빠야. 아빠를 이렇게 쳐다봐. 따라합니다. 아빠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너 거부하고 있어. 괴롭다고 안 봐. 예전에는 어땠냐? 아빠에 집착하는 가해자야. 왜 빨리 죽었냐고. 집착했어, 그치? 그랬다가 또 거부하고 있어. 둘 다 가해자야. 왜 죽었냐고 끝까지 살지 내 옆에 있지 하고 집착하는 가해자도 아니고 이렇게 거부하면서 보기 싫다고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괴롭다고 못 보는 가해자도 거부하는 가해자도 아닌 상태가 돼야 돼. 둘 다 인식해서 받아들여야 되거든.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아빠는 아빠인데. 그냥 아빠잖아. 죽었어도 살았어도 네 아빠잖아. 아빠 성함이 어떻게 돼? 자, 따라해. 님이 빨리 막 집착이 너무 올라와. 거부감이랑 집착이 님이 태연이의 태연이의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태연이는 태연이는 강태연은 강태연은 네. 딸입니다. 딸입니다. 이 사실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백만 년이 지나도 우주가 끝이 나는 영원에 이르러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딸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죽어도 아버지와 딸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아버지와 딸 관계를 부정해. 네가 뭐 죽였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면서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해. 괴로워서. 집착하지. 되게 집착하고 거부도 하고 하면서 막 괴롭다. 그거 뭐에 괴로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냥 돌아가셨지.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냥 자기 삶 사는데 막 너 못 참잖아.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질문할게. 한 살짜리 아기가 아버지를 잃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그치? 그거랑 서른 살이 아버지가 죽었어. 누가 아플까? 서른 살. 여러분 동의해?
누가 더 힘들어? 누가 더 힘들어? 누가 더 괴롭겠어? 어린애기여, 어른이 된 사람이야. 너 내 말 이해했어? 한 살짜리 애기가 아빠가 죽었어, 그치? 서른 살짜리가 아빠가 죽었어. 누가 더 힘들고 괴로워? 한 살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안 괴로워? 내가 말하는 건 잠재의식 얘기하는 거야, 마음.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네 자식들이 지금 네가 죽었을 때랑 얘들이 다 성장해서 나중에 서른 살이 된 다음에 네가 죽었을 때랑 네가 죽을 때 아 애들이 괴롭겠다 나 때문에 이럴 때가 언제야? 근데 그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맞잖아. 근데 너 지금 되게 이상한 거야. 너는 네가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아기 걔가 아기란 말이야. 너 몇 살이야? 44살짜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게. 징징거리면서 계속 아빠 왜 죽었냐고 집착했다. 아빠한테 미안하다. 아빠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고 내 탓 갖고 죽은 게. 이거는 애기들이나 하는 짓이지 44살짜리가 하는 짓이 아니거든? 근데 자꾸 그거가 이상하다 하는 거 알고 노라고 하니까 어른이 더 괴롭다고. 이러면서 안 놀려고 그래. 이 아픔을, 죽음의 아픔을 집착하고 있어. 절대 안 놓고 이거로 사랑받으려고. 계속 아빠 죽은 거로 사랑받으려고. 네가 아빠 죽은 거로 사랑받을 나이냐? 그건 3, 4살짜리나 5살짜리나 이런 애들이 우리 아빠 죽었어요 이러고 사랑받는 거야. 네가 44살짜리는 딱 어? 오히려 아빠 편하게 돌아가신 다음에 어, 손님들 와도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러고 그냥 가슴에 묻고 이럴 나이거든? 그걸 못하는 애가 그 애기야. 사랑에 집착하는 아빠 사랑에. 네가 아빠 사랑받을 여인이냐고. 그 애기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네. 응? 걔가 이상하다는 거 몰라 아직도? 응? 이상한 거 같아. 근데 왜 거기에 딸려가냐고. 걔름 올라가면 왜 딸려가냐고. 아빠 사진도 못 볼 때 그게 누구야? 너요? 아빠 사진을 못 보는 게 너냐고. 너냐고. 그 괴로운 마음이 너냐고. 그걸 너로 생각해. 걔가 애기야. 44살 어른이야. 애기지. 자, 그 애기로 살면 네 자식들이 제대로 자라겠어? 엄마가 애기인데? 분리해야 되지. 애기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냥 애기가 돼서 때로 애기로 살잖아.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어른 역할을 못하고 막 애기를 쓰고 엄마 역할 못하고. 애기 인정해야 어른이 인정이 되고 어른이 인정돼야 엄마를 할 수 있지? 그걸 못하는 거야. 왜? 네가 외동딸로 자라서 너무 오냐오냐 애기 대접만 받았어. 그러니까 애기 싫다고 하면서도 애기에 집착해서 난 당연히 애기야 이런 마음 있지? 있잖아.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그치? 자 따라하자.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어떤 마음 몰라. 아기가 납니다 하려니까. 거부가 몰라. 아기 싫다고 막. 아기 아니라고. 근데 네가 하는 짓은 아기였잖아. 아기 아니야. 지금 이게 징징 울고 아빠 죽었다고 징징 울고 아기 짓이잖아. 그치? 근데 아기를 거부하는 마음 지금 올라왔어. 그럼 집착이 있겠지? 너 아기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안 좋아하기는? 새쌍둥이나 낳고 뭘 안 좋아하지? 애를 때는 새쌍둥이 낳은 건 애를 엄청 좋아하는 건데. 애기들 귀엽잖아. 네 애기 보면. 그치? 미칠 것 같이 귀여워서 미쳐 죽어요. 눈을 보면 하트가 막 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애기 마음에 얼마나 집착하는 거야. 너도 그래 태훈아. 네가 이렇게 얘가 아까 나한테 눈웃음을 치면서 쪼꼬래 써주는데 내가 속으로 저렇게 홀렸구만. 지 엄마 아빠를. 얼마나 귀여운지 애기야 완전히. 애기가 푸르라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너 좋아할 거야.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치? 너무 애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기를. 네 속에 그 애기를. 그러면서 애기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어. 그 거부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 봐야 돼. 너 혜라 엄마한테 애기 있을 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거봐. 네가 만약에 이 눈웃음도 쳐요. 그래갖고 초콜릿 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 너? 네가 네 새끼 볼 때 귀엽지? 내가 너 볼 때 그렇게 귀여운 거 아유 저거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집착하는 가해자 거부하는 가해자를 인정해야 이게 애기에서 분리되는데 그냥 막 거부하고 살았다 갑자기 애기가 돼 집착을 해서 애기 짓을 하다가 갑자기 아 애기 아니라고 거부했다 아빠 보면 바로 애기가 올라와 그래 울다가 어 자기 자식 보면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와서 또 같이 막
자, 딸의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빨리 해. 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 아기 마음에 이 아기 마음에 집착해서 집착해서 좋아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좋아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이거지. 너 아기 마음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지. 어른으로 살아야 엄마 되잖아. 아기 마음을 쓰면서 사는 거야. 왜 엄마들도 아기한테 할 때는 어구 우리 애기 이러면서 애기 같이 하지 그치? 네. 그거는 쓰는 거야. 근데 너는 돼버려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돼서 사랑받을 때 또 엄청 좋아. 좋지? 좋잖아. 아기 마음 네가 쓰면서 되게 집착하잖아. 그걸 놓기가 싫어. 왜? 애기로 사랑받았거든. 나이 먹어서도 외동딸이니까 애기처럼 이뻐한 거야. 아빠랑 엄마가 우쭈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잊어. 그걸 못 놓겠어, 그 집착을. 그래서 아빠 사진을 보면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쓰고 싶어도 아빠가 없는 거야. 그 나이 많은 남자를 네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여자라서? 웃기고 있네. 뭐 섹시한 여자를 좋아해. 네 애기가 좋아하는 거야, 아빠인 줄 알고.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들도 널 보면 귀여워 죽겠어. 애기라서. 사랑스러워. 알아들어? 내 말 알아두냐고. 네. 자, 아가, 이걸 금방 못 끊어. 왜냐면 지금 거의, 아빠 언제 돌아가셨지? 내가 몇 살 때? 2017년에. 내가 진짜. 2017년도면 가만있어 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6년 전. 5, 6년 전에 돌아가셨어. 자, 그래도 네 나이가 몇 살이면 서른 후반이야, 그치? 서른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마치 아기 때 죽은 것처럼 그러잖아. 네가 그때 정신 연령이 아기였던 게요. 그 아기가 아직도 아빠한테 집착해. 근데 볼 수가 없어. 아빠 죽어서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사진을 못 봐. 괴로워서. 그리고서 현실에서 지금 너 어떻게 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가 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주는데 어디 있어? 이러면 다녀. 그 나이 든 남자를 보면 아빠를 수다해서 막 좋아해. 여자가 아니라 아기가 좋아해. 걔 집착을 끊어야 돼 이제. 끊는 건 뭐냐면 네가 좋아해 얼마든지. 나이 든 남자 좋아하고 애교 떨고 하면서도 이게 애기가 하고 애기가 사랑받는 거 느껴지지? 너 분명히 알아. 너 혜라님한테도 뭐 요구르트 주고 초콜릿 주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애기가 아빠 사랑 주는 거야. 그치? 그 행복했어. 아빠 사랑 줄 때. 그럼 아빠가 막 이뻐해. 혜라님이 이뻐해. 봐봐. 서러워. 이제 아빠 사랑 끊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랑 놓기가 싫어. 그치? 그래서 아기인 거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야. 그 집착하는, 아기로 집착하는 네가 수치스러워서 거부하는 거야. 그치? 내가 아기로 이렇게 사랑받고 다니는 걸 들킬까봐 두렵고. 그치? 그리고 네 아기들 새쌍둥이 보면서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아기를 보면서. 같이 아기끼리. 같은 아기야. 너, 네 아기들 보면 네가 엄마 같아, 친구 같아. 친구 같아.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를 보호하는지 그냥 지난번에 봤더니 동격으로 놀아요. 새싹둥이랑. 그러니까 보기는 좋지만 그건 뭐야? 마음을 인정해서 아기 마음으로 같이 하면 너도 의지가 되고 되게 좋아. 근데 지금은 그냥 아기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아기 자체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애기들하고 그렇게 놓으면 애들은 엄청 무서워. 우리 엄마가 진짜 완전히 애기인 거랑 애기인 척하면서 나랑 놀아주는 거랑 그거 모를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애기들은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가 우리하고 똑같은 애기인데. 그러니까 그날 그러잖아. 어린 애기가 아니 엄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막 때리고 미워하고 막 그럴까 봐 무서워요. 나한테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 거야. 엄마 애기예요. 다 알아 애들이. 애기가 무서운 거야. 엄마가 든든한 엄마를 하면서 동시에 애기를 놀아주는 건 좋지만 너도 같이 애기가 돼버려. 집착해갖고. 그러면 애기들은 너무 무서워. 애정결핍에 걸려. 지켜주지 못해서 애들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림도 그때 그걸 갖다 걸으라고 한 거야. 보호받으라고. 알아들어? 이제 살살 끊어야 돼 태연아. 네가 근데 끊는 건 억지로 끊어야지 하면 안 돼. 얘가 너무 서럽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애기 태연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해. 혜리 엄마한테도 초콜릿 주거나 그거 줘. 그래서 사랑받아. 그러면서 지금 애기가 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하란 말이야. 이제까지는 인정 안 하고 이건 애기 아니야. 거부하면서 했잖아 네가. 그렇지. 나이든 아저씨들한테 귀여움 받으면서도 아 내가 지금 애기가 아빠 사랑 못 받아서 이러는 거지 하고 인정하고 그냥 받아. 알아들어? 소원을 풀어. 좀 서러움을 풀어야 돼. 그렇게 자꾸 인정하다 보면 집착이 끊어져. 알겠어? 그 애기가 서럽고 괴로워서 못 보는 거야 아빠 사진을. 왜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이거 먹어 하고 애교 떨면 아빠가 막 좋아하고. 아유 어떻게 애기야기 티슈를 더 먹고 와야 돼. 이거 태연아 응? 그거 인정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아가 봐. 네가 엄마가 아니야. 그럼 좀 이대로 살아도 되거든? 너 엄마지. 너 애기들 사랑하지? 만약에 네가 애기들 마음이 돼봐. 엄마가 애기야. 아빠도 없어. 애기들 무서워 안 무서워? 너는 그래도 생각해봐. 서른 후반대까지 아빠 보호라도 충분히 넌 받았잖아. 그래도. 그치? 사랑도 받고 그치? 애들은 지금 아빠도 없는데 엄마도 애기야. 같이 달달. 애기들 어떻게 돼? 절대로 머리로 크는 게 아니야. 잠재의식으로 크지. 알겠지, 아가? 그러니까 네 엄마는 강해. 여자는 약하지만. 그래서 당장 버려! 버릴 수도 없어. 걔가 계속 집착이 올라와. 사랑받고 싶은 게 올라오지? 근데 그 아기 인정하면서 아기로 아빠한테 사랑받는 느낌. 얘가 아기의 집착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그 아기의 집착을 보면서 올라오는 거부감. 아기를 거부하는 두 개를 동시에 느껴주는 거야. 알겠니? 할 수 있지? 네. 그거를 계속해서 한 1, 2년이 걸려. 알겠어? 네. 그 마음을 인정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기 마음 인정해서 쓰게 돼. 그럴 때는 애들이 어떠냐면 우리 엄마 든든한 엄마야. 하지만 우리한테 애기를 놀아주네? 이렇게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도 두렵지 않아. 지금은 완전 애기가 돼갖고 네가 그 애기가 넌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거부감을 계속 올려. 완전히 너야 그 애기가. 네가 애기로 느껴지지? 근데 그거 싫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어. 무서우니까. 애기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왜? 어른으로 살아야 이렇게 애기로 살면 세상이 험하잖아? 사람들은 금방 안다. 얘가 애기인지 아닌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애기 마음을 네가 느껴줄 것. 사랑받고 사랑에 집착하는 애기를 느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착뿐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마음도 알아차려줄 것. 생활 속에서. 그게 숙제야. 할 수 있지 태훈아? 쉽지 않아 그치? 네. 그리고 애기들하고 놀 때도 동격으로 놀면서 이 애기가 사랑받고 있는 집착 엄마가 아닌 애기로 하는 거를 느껴줘. 억지로 엄마 해야지 하면서 얘 버리면 안 돼? 두려워서 버리게 된다. 거부해. 아 엄마 노릇해야 돼 하면서 애기 마음 버리면 어때? 걔가 사라지지 않겠지? 두렵다고 안 느끼면 안 되지? 느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두렵다 거부하면서 그걸 버려. 안 느끼면 걔가 사라지질 않아요. 점점 커져. 또 하나는 집착해서 걔 자체가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안 사라져. 알아야 돼. 내가 그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 아기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얘는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느껴줘. 그리고 또 걔를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 아기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수치줄까 봐 두렵구나 그러면서 거부감 느끼는 거. 마음으로 인식해야 돼. 너 자체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지. 태훈이 이해돼? 네. 아구똘똘해라. 자, 따라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사랑이 좋아서? 사랑이 좋아서?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이 마음을 절대 놓지 못하겠다고. 절대 놓지 못하겠다. 이 마음을 놓으면 죽을까봐 두렵다고. 죽을까봐 두렵다고. 이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집착 납니다. 알지 그치? 네. 이거 못 끊겠어 마약처럼. 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 마음은 두렵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아기 때는 이 집착이 괜찮지.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데다가 더군다나 아빠도 없는데 집착하면 더 힘들겠지 그치? 아빠가 있어도 이렇게 아빠한테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있을 때는 삶이 아파져.
근데 너는 아빠도 없는데 집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또 거부하는 가해자. 싫다고. 또 그걸 못 끊겠어. 너무 집착하는 가해자.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야. 생활 속에서. 오케이? 아이고 잘 알았네 우리 아기. 옳지. 요거 생활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